이름이 뭘로 바뀌었더라? 모발 성형외과 성형외과 의원. 아 이거 좀 길어. 네 안녕하세요. 뉴헤어 모발 성형외과 고용욱 원장입니다. 김용빈 원장입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전성 탈모가 있어서 뭐 M자로 나타나는 여성분들이 드물게 있긴 해요. 많진 않지만 원래 이제 여성적 탈모 같은 경우에는 가르마 라인을 중심으로 옆으로 점점 넓어지는 탈모가 주 형태인데 드물게 M자 탈모가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샴푸나 그 폼 클렌징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때문에 유발이 되느냐?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M자 탈모가 나타나시는 분들 중에 안 맞는 샴푸나 폼 클렌징을 쓰셔가지고 피부 상태가 악화되면서 탈모의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아까 전에 그 말대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뭐 화장품이나 뭐 샴푸나 뭐 아까 뭐 BHT 이런 거 관련해서 M자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면 그쪽에만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M자 쪽에만. 그럼 전체적으로 다 빠져야 되는데 M자만 그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럼 화장품이 닿는 부분은 모발이 다 빠져야죠. 외부적인 뭐 화장품류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기보다는 유전, 이 호르몬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거기 아까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시작이 되면 이제 피지샘이 커지면서 피지 분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탈모가 있는 분들은 두피 염증을 같이 동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들이 그런 두피염을 또 같이 악화시키면서 탈모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할 수 있어요. 검증을 받으려면은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로 탈모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뭐 화장품이나 뭐 다른 제품들로 그렇게 이제 탈모를 개선시킨다라는 연구 결과 자체를 직접적으로 논문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이제 탈모 치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두피 앰플이나 세라마이드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은 이제 개선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는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탈모 샴푸가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근데 뭐 이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뭐 과장 광고, 허위 과장 광고도 썸네일 좀 자극적인 거 걸어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치료 효과는 없고요. 어디까지나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다. 탈모 샴푸가 제조 회사를 통해서 그냥 택만 바꿔가지고 박스만 바꿔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진짜 아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임상 신청도 하고 그런 샴푸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샴푸들에 한해서는 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탈모 치료를 하는 샴푸는 없고 어디까지나 관리 차원인 거죠. 그래서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은 잘 맞는 샴푸를 썼을 때 모발의 컨디션이 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가 있는 분들이 두피염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모 샴푸들이 순하고 두피 타겟팅에서 성분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요. 보조 치료? 그런 목적으로는 집에서 뭐 MTS나 에센스, 그리고 당연히 미녹시딜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레이저 기기, LG 땡땡 레디헤어. 네. 그런 것들. 저도 쓰고 있거든요. 뭐든 다 해보자 라는 마음에.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집에서 하는 방식들은 단기간으로는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레이저 치료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최소 5개월 이상 사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써보고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땡땡 메디헤어가 중고나라에 많은 이유. 몇 개월 해보고 아 효과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다 중고나라에 내놔요. 아니면 당근마켓 이런 데다가. 제가 그걸 샀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모발이식. 병원에 오셔야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M자 탈모에는 모발이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M자 탈모의 특성 중 하나가 M자 탈모가 진행하면서 헤어라인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정수리 탈모는 그래도 모발의 연모화가 많이들 이루어지고 죽기 전에 아직 그래도 살아있는 애들이 꽤 되는데, M자 탈모는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죽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뭔 짓을 해도 다시 살아 돌아오진 않습니다. 솜털이라도 남아있으면 걔네들이 다시 자라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모낭이 빠져서 죽어버린 애들은 모발이식밖에 아직 대안이 없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M자 탈모로 오시는 분들은 현상유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좋아지지 뭐 옛날처럼 헤어라인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헤어라인에는 두피 문신을 추천을 안 하죠. 왜냐? 거기 문신을 했다가 M자가 진행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지우러 와야 돼요.
주는 것도 돈인데 그러면은 어디에 문신을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약간 헤어라인이 좀 벗어나서 정수리 쪽이나 네, 아니면 옆머리 이런 데 좀 빈약해 보이는 부분 이런 데가 제일 좋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릴 수 있는 머리카락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게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 효과예요. 보이는 거를 가리는 효과인데 가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에다가 두피 문신을 해버리면은 티납니다. 특히 헤어라인 쪽으로 이제 M자 쪽으로 뭐 이제 잔머리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람이 불어서 조금만 날려서 보이면은 아 저거 문신한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티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행하는 두피 문신 같은 것들도 보통은 헤어라인보다 살짝 위쪽부터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있어야 그 부위를 효과적으로 잘 가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치료를 생각 안 하고 S&P 자체를 뭔가 치료 개념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S&P 지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나중에 진행이 되면 부자연스러워지고 티가 나니까 치료도 꼭 같이 하시라고 제가 치료 플랜도 같이 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티 안 나게 하려면 치료는 치료대로 열심히 하고 S&P대로 잘 받고 일단은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M자가 있으시죠. 요게 이제 선천적인 걸 수도 있고 탈모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헤어라인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냥 선천적인 M자 라인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한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모발 이식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 가장 미용학적으로 좋은 비율을 찾고 이마 라인을 그립니다. 보시면은 라인이 조금 삐뚤삐뚤하게 돼 있는 것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의 헤어라인은 일정하지 않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예쁜 라인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요런 라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그게 가장 좋거든요. 너무 일자로 해버리면은 오히려 아 저 사람 헤어라인 이식을 했구나 하면서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둥근 헤어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측두부 라인까지 같이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측두부 라인까지 이렇게 예쁘게 내려가는 라인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이 M자 라인을 예쁘게 채워야 되고요. 아 다른 분이에요? 아. 자, 요분 같은 경우에는 예, 보시면은 그 완벽한 M자가 아니에요.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올라가 있죠. 요거는 탈모에 의해서 생긴 M자가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여기 헤어라인 자체가 이렇게 좀 삐뚤삐뚤하게 처음부터 생기셨던 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용학적으로 가장 예쁜 라인을 찾아가지고 포지션을 한 다음에 라인을 둥글게 그리는 거예요. 둥글면서도 불규칙적으로 그러면서 디자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쪽을 다 예쁘게 채우면은 헤어라인이 아주 예쁘게 완성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완성된 게 이거구나. 그렇죠. 와, 훨씬 낫네 진짜. 네. 자, 오늘은 여성 M자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글을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